안녕하세요, 스파이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브리치에서 새롭게 출시된 완전 무선 이어폰인 스톰 TWS5 제품입니다. 스펙은 블루투스 5.0이고 오토 페어링 기능이 있으며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최대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전 제품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, 지금 손에 올린 것이 스톰 TWS5의 충전 케이스입니다. 얼마나 컴팩트한지 육안으로 보이실 거고요. 지금 충전 케이스에 핸드 스트랩이 기본 제공됩니다. 고무 타입이라서 손이나 가방 같은 데 걸고 사용하시면 보관도 용이하고 부실 방지도 됩니다. 지금 내부를 열어볼 텐데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있는 거는 배터리 자체가 현재 충전이 되고 있다는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. 이 전면에 보시면 LED는 현재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파란색으로 변했네요. 충전이 완료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색이 꺼집니다. 지금부터 스톰 TWS5의 오토 페어링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오토 페어링이라 함은 한번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했던 제품은 그 스마트 장비의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분리를 하면 특별한 설정 없이 자동으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우선 한번 연결했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블루투스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충전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꺼내게 되면 지금 화면상 이 불이 깜빡거리는 게 보이실 텐데요. 잠시 후에 지금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. 이름은 브리츠 스톰 TWS5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. 우선 이어폰 활상은 개별적으로 왼쪽 오른쪽 꺼내는 것 따라서 하나씩 각각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두 개 동시에 꺼내면 둘 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죠. 자세한 그 음질이라든가 착용감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. 네,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